자, 신안구 송도 수산물 유통센터입니다. 오늘 덕자하고 횟감용 병어를 좀 사러 왔습니다. 자, 요 덕자 1kg 조금 넘는 거 요거 4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자,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 밑에 있는 녀석이 이제 거의 성장을 끝낸 병어입니다. 그리고 이 위는 아직 성장이 덜 끝난 덕자라고 부르는 덕자병어예요. 두 개 차이가 좀 보시면 좀 느껴지시나요? 이게 지느러미 있는 쪽 차이가 좀 있고, 이 덕자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깊은 물에 살거든요. 나중에 좀 더 커져요. 덩치가. 이게 지금 다 큰 게 아니라 더 커집니다, 덩치가. 근데 지금 병어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은 지금 거의 다 큰 거예요, 이제. 그래서 뭐 간단한 손질 같은 건 여기서 할 수 있고, 저기, 저, 회를, 또 아이고, 회를 떠주는 데가 있죠, 여기도. 네, 별도로 있습니다. 예. 네, 여기 보시면은 회를 또 별도로 떠주는 데가 있어요. 감자. 대파, 양파 같은 이런 채소, 딱 먼저 올려준 다음에 덕자를 샥 올립니다. 어우, 꽉 차가지고 꼬리를 좀 더 잘라냈어요. 네. 여기다가 고춧가루, 고추장, 간장, 그리고 마늘, 맛술도 들어가고, 이 양념장은 기호에 맞게 칼칼하게 하셔갖고 이걸 좀 듬뿍 올려줍니다. 여기다 이제 육수를 붓고 중불에 끓여주면 됩니다. 중불에 안 하면 살이 다 터져요. 자, 조림 그리고 병어회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음식이 준비가 완료됐습니다. 먼저 회부터. 이 회는, 병어회는 살짝 얼려가지고 이렇게 썰으시면은 썰기도 편하고 이 기름지 맛이 살짝 좀 잡아져요. 예. 살짝 살 올려서 드시는 거 요것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뭐 찍어 먹는 거는 뭐 고추냉이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요 된장. 된장에 다진 마늘, 참기름으로 해가지고 그만 버무린 건데, 요거만 해가지고 드셔도 충분합니다. 아, 고소합니다. 다른 생선 같은 경우는 이 껍질 있는 채로 썰게 되면은 굉장히 껍질이 질겨요. 근데 병어는 껍질이 생각보다 이렇게 질기지 않습니다. 그리고 사실 이 정도 되는 크기는 저는 이제 뼈째 썰었는데 살을 따로 떠가지고 이렇게 썰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크기가 얘만하면 아무리 병어 뼈가 좀 부드럽다고 해도 좀 억세다는 느낌 좀 들 수 있어요. 저는 뭐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아리죽부분 두 손 정도 해서 양파에 가자. 자, 다음은, 와, 보이십니까? 야들야들 해가지고, 와. 와. 중불에다 은은하게 잘 졸였더니 양념밥도 잘 뱉고 짜지 않고 와. 살이 진짜 굉장히 촘촘한 게 느껴집니다. 입에 딱 들어와 씹을 때 큰 조각이 두룩두룩 나뉘는 게 아니라 씹을수록 조그만 조각이 싹싹싹싹싹 많이 생겨나는 게 와. 감자 미쳤네. 그리고 요즘
이제 고가의 비싼 대파, 배쪽 살 다. 얌얌. 대파가 비싸서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지네요. 아, 배쪽 살. 아무래도 이 속까지는 양념이 안 들어가니까. 가시가 굉장히 촘촘하죠. 배 가시들이 굉장히 촘촘하겠습니다. 약간 갈치처럼. 회로 먹을 땐 좀 다른데 조림은 살짝 갈치살과 좀 비슷한 느낌이 싹 납니다. 얼리실 때 살짝만 얼리세요. 많이 얼리시면 안 됩니다. 덕자와 경어의 맛 비교를 지금 이렇게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이건 회고, 이건 조림이고 하다 보니까. 아니, 다 훌륭한데, 왜 이 중에 감자가 제일 맛있을까요? 이것도 투우만 사람 보세요. 와. 이 큰 뼈를 걷어내면은 그 몸통이랑 다리 쪽엔 장가시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. 거의. 그래서 먹기가 굉장히 편합니다. 꼬리 조사야. 아.
있어. 자, 병어회와 덕자 조림. 아,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. 지금 이 시즌에 뭐 어렵지 않게 좀 많이 보일 거예요. 병어하고 덕자는 근데 아마 신안이나 이쪽에 오셔야 간간이 좀 눈에 띌 것 같아요.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이 시즌에 맛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병어 그리고 덕자, 여러분도 혹시 한번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길 잡사가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바이바이.